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마젠타 색감의 아주 예쁜 장미 한 송이를 같이 색칠해 볼게요. 먼저 저는 꽃잎사귀 하나하나 색칠을 할 건데요. 꽃붓을 사용해서 물칠을 해준 다음에 홀베인의 브라이트 바이올렛 색깔을 사용해서 테두리 부분에만 살짝 색칠을 해주었어요. 제가 사용하는 종이는 산더스 워터포드 중목 300g인데요. 꽃그림 그릴 때 이 종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색깔로 홀베인의 브라이트 로즈 색감을 선택했어요. 이 색은 오페라 색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색이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꽃그림 그릴 때 제가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 색입니다. 색이 굉장히 예뻐요. 그 다음에 꽃잎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중심 쪽으로 갈수록 색이 점점 진해지는데, 이 진한 색을 만들 때는 어떤 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레드 브라운 같은 색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선호하는 색은 다스의 보르도나 홀베인의 페이니스 그레이 색입니다. 이 두 가지 색을 사용해서 어둠을 잡아주면 조금 더 고풍스러운 느낌으로 그림이 완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색을 오늘도 사용해서 그려주었습니다. 장미를 그리실 때는 저는 무조건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그려요. 사진을 보면서 그리는 거랑 상상하면서 그리는 거랑 완성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장미꽃이나 또는 다른 것들을 그리실 때도 꼭 사진, 실물을 보면서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꽃잎 하나를 완성했으면 하나 건너뛰어서 그 다음 꽃잎을 진행해 볼게요. 역시나 꽃붓을 사용해서 물칠을 먼저 꼼꼼하게 해주고 들어가겠습니다. 꽃을 몇 번 그리다 보면 어두운 부분은 어차피 진한 부분이니까 차라리 물을 올리지 않고 그냥 바로 물감을 올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물칠을 하지 않고 진한 색을 올렸는데 마르고 나서 보니 뭔가 먼저 물칠을 한 곳이랑 물칠을 하지 않은 곳이랑 약간의 이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꼼꼼하게 물칠을 하고 그 다음에 색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저는 테두리 부분부터 하고, 그리고 테두리 부분 바로 안쪽이 대부분 꽃잎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가장 밝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색을 올려주지 않고 그 밑에 부분에 이렇게 색을 점점점 진하게 그라데이션 되게 올려주고 있어요. 역시나 색감은 너무 처음에 칠했던 색과 다른 색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같은 색을 사용해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바뀌는 색이 처음에 썼던 색과 너무 다르면 굉장히 이질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색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번에 사용한 색들은 홀베인의 브라이트 로즈, 그리고 홀베인의 브라이트 바이올렛, 그리고 다스의 보르도, 그리고 홀베인의 페이니스 그레이, 이 네 가지 색만을 사용해서 그렸습니다. 이제 종이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산더스 워터포드 이 종이를 요새 정말 잘 사용하고 있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점이 좋으냐면은 사실 이 종이를 처음 쓸 때는 약간 적응하기가 어려웠는데 정말 한 3번에서 5번 정도 꽃을 그리니까 사용하기가 정말 편하더라고요. 내가 물칠을 하고 그 위에 물감을 올렸을 때 뭔가 물감이 퍼지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붓터치가 닿지 않는 곳은 일단은 물감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제가 딱 원했던 자리에 머물러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했습니다. 그리고 RC 종이 같은 경우에는 이 칠할 때 느낌이 너무 좋은데 마르고 나면 약간 색이 날아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 샌더스 워터포드 종이는 색감이 많이 날아가지 않아서 정말 꽃그림 그릴 때 최적의 종이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물의 비율을 높여서 밝은 부분을 색칠하고 있습니다. 이 밝은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가장 밝은 부분과 점점 그라데이션 돼서 살짝 어두운 부분, 그리고 그림자처럼 약간 그늘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진을 보지 않고 그리면은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사진을 정말 유심히 관찰을 하시면서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림은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만큼 알게 되기 때문에 실물을 보고 그리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를 칠할까 고민을 하는 중인데요. 저는 무조건 마른 부분 옆이나 아니면 마르지 않았다면 한 칸 띄어서 칠하는 편이에요. 이 마르지 않은 부분에 바로 옆부분을 칠하게 되면 처음에 칠했던 부분이 100%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칠하실 때는 꼭 옆에 부분이 완전히 말랐는지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색칠을 진행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선택한 물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상 물감은 너무 저렴이 물감이 아니면은 저는 다 선호를 하는 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물감 종류별로의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윈저앤뉴튼 물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의 꽃잎 그릴 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시넬리의 물감은 약간 톤 다운돼서 클래식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물감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홀베인 물감입니다. 홀베인 물감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물감인데요. 이 홀베인 물감을 왜 좋아하냐면 제가 아 이런 색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 물감 저 물감 뒤져봤을 때 그거를 제 상상 속에 머릿속에 있는 물감 색을 딱 맞춰주는 항상 제가 원하는 색을 딱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홀베인 물감이. 그래서 굉장히 제가 자주 쓰고 그리고 발색도 굉장히 선명하고 잘 되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명하기로 유명한 미젤로 골드 물감도 있는데요. 그 물감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홀베인 물감보다는 제가 원하는 컬러감보다 약간 쿨톤에 속한다거나 뭔가 더 쨍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색깔을 고르면서 예비군에는 항상 있지만 막상 사용은 그렇게 자주 안 하게 되는 물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홀베인 물감을 메인으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물감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잎사귀를 여러 개 칠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이를 조금 돌려가면서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오른손을 조금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색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돌려서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는 제가 입시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이나 아주 좁은 영역을 꼼꼼하게 색칠할 때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용하면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가운데 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더 진한 색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색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라이트 부분이 조금씩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명암의 단계가 굉장히 많이 갈리게 되거든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꼭 남겨두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물이 너무 잘 퍼지는 종이를 사용하다 보면은 내가 의도치 않게 남기려고 했던 하이라이트 부분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꽃그림 같은 거 그릴 때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종이인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한 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지금 종이는 가로세로 정방향으로 15cm 정도 되는 사이즈의 종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그렸던 꽃들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둥근 붓보다는 약간 납작한 붓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꽃 그림을 그리다 보면 뾰족한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코너 쪽에 뾰족하고 좁은 영역을 색칠하려면 또 끝이 뾰족한 붓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꽃붓을 정말 많이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해보니까 역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터치, 스트로크가 펼쳐칠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납작붓으로 그린 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펴발리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미 같은 거 그릴 때는 아, 꽃붓이 정말 사용하기가 편하구나 라는 거를 느꼈고, 앞으로도 잘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초보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채화는 초보분들이 왜 어려운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수채화가 마르고 난 단계까지 미리 한 단계 앞서서 출원을 해서 색칠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그려보면 그려볼수록 아,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마르겠다라는 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초보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그려보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유추가 약간은 힘든 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수채화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그려보실수록 좋기는 한데, 그래도 그 전에 조금 더 조언을 드리자면, 마른 부분과 안 마른 부분을 같이 두지 마셔라 될 수 있으면 저는 이 점을 조금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물칠을 충분히 처음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쪽은 마르고 또 한쪽은 마르지 않거든요. 이게 시간차가 생겨요. 시간차가 생기면은 내가 한창 안 마른 쪽을 열심히 칠하고 있는데 마른 쪽은 이미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얼룩덜룩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많이들 처음에 놓치셔서 그림이 완성했을 때 조금 얼룩덜룩하고 아마추어 같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물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아, 물칠 뭐 대충 하면 되지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물칠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될 수 있으면 꼼꼼하게 물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 올려주시는 거, 그런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또 물칠을 하다 보면은 빛의 반사에 따라서 물칠이 지금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럴 때는 종이를 이렇게 좌우로 옮겨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은 또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내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물칠이 지금 된 건지 안 된 건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감을 올리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미술학원에서 진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실제로 미술학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 앞에서 갸우뚱갸우뚱 거리고 있어요.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갸우뚱 거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봤을 때 내 그림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건지, 또는 물이 지금 말라 있는 건지 안 말라 있는 건지 확인하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해보시면서 물의 상태를 항상 확인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정말 수채화는 단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표현을 딱 그려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고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신경 써야 할 게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에 화장실을 간다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거나 뭐 다른 일을 하면서 한다거나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집중력을 다른 것들보다는 많이 요하는 작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수채화 작업이 조금 스릴이 있달까?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빨리 끝내야 되는 작업이니만큼 단시간 안에 또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질에 망치는 건 아닌가 이번 그림을 이라고 겁먹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 역시나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스케치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망칠까봐 색칠을 올리기도 전에 걱정한 적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평정심을 좀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정심을 찾지 않고 안 그린다? 그림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거는 거의 뭐 자기 손에 있기 때문에 망치면 다시 하지 뭐 라는 생각을 저는 거의 매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잘 나올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이 그림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을 하고 망치더라도 멋지게 끝내자 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망치더라도 멋지게 마무리하자라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망칠 때는 항상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물 조절에 서툴렀다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관찰을 제대로 안 했다거나 처음에 물칠을 또 대충 했다거나 그런 이유들 때문에 어찌 되었든 결과론적으로 조금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와서 망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또 이러한 점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아 내가 조금 물칠을 잘 대충하는 경향이 있네 다음번에 할 때는 내가 정말 꼼꼼하게 해야겠다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이 망쳤다고 해서 전혀 속상해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를 또는 하나 이상을 배워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던 간에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그려야겠다 라는 거를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그림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어두운 면을 칠하고 있는데요. 어두운 면을 칠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붓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컬러 부스터라는 붓인데요. 이 붓은 진짜 신기하게 내가 다른 붓에서 같은 색을 칠해도 한 단계 더 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붓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어두운 부분을 무조건 덧칠을 두 번 이상씩 했거든요. 그래야 제가 원하는 진하게가 나왔는데 이 붓은 정말 두 번 덧칠한 것처럼 너무 선명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정말 제가 애정하는 붓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장사치 같아서 막 이 붓 너무 좋아요 사보세요 말하고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아 이 붓은 진짜 여러분 죽기 전에 꼭 써보셔야 되는 붓이 아닌가 진짜 진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붓이고요. 그리고 저는 가운데 부분 꽃그림 그릴 때는 가운데 부분을 가장 마지막에 그리는 편이에요. 뭔가 면적 자체가 다른 큰 잎사귀들에 비해서 좁다 보니까 가운데 있긴 하지만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기에는 넓은 영역보다는 조금 비중을 덜 차지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바깥 부분부터 하는 걸 좋아해요. 또 바깥 부분부터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조금 물감이 더러워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더러워지는 거는 아무래도 어두운 색을 많이 쓰면은 물과 물감이 탁해지겠죠. 그런데 장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운데 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이런 다크한 색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밝은 부분 할 때 그 밝은 색이 100% 완전 퓨어한 밝은 색으로 구현해내기가 살짝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구현하고 싶을 경우에는 물을 한번 갈아오든가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밝은 부분인 이렇게 테두리 부분, 넓은 꽃잎 부분 먼저 색칠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 또 중요한 포인트 가르쳐드릴 차례인데요. 지금 칠하는 부분, 제가 얇게 안 칠하는 부분 있잖아요. 꽃잎에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남겨두고 하셔야지 정말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붓을 이전에 쓰던 색을 대충 씻어서 그 위에 그냥 흐리게 색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이거는 정말 꿀팁인데 여러분 꼭 이렇게 해보십시오. 따로 뭐 이렇게 나중에 엄청 특별한 색으로 색칠하실 필요 없이 내가 바로 이전에 발랐던 색을 그냥 녹여서 칠한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정말 자연스러워요. 자, 이제 어두운 부분을 하나하나 색칠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 역시 어둡기 때문에 컬러 부스터 붓으로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붓은 좁은 면적일수록 붓의 사이즈도 줄여주시는 게 사용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이렇게 붓을 한 사이즈로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마음에 드는 붓이 있으시면 세트로 구입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보르도 색이랑 홀베인의 페이니스 그레이 색의 비율을 높여서 가운데 부분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사진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약간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운데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고심이 많았는데 뭐 여러 번 해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더라고요. 역시나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림을 매번 그릴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보았어요. 오늘 영상은 4배속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총 1시간 반 정도 그림 그리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림 그리실 때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